떨리니까 너무 그런 실수가 너무 떨려서.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여학생들 특히나 네, 막 실수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답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수 줄이는 거. 오답 노트? 어떤 네. 식으로? 근데 이게 오답 노트가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문제를 똑같이 쓰고 그게 네. 그 풀이를 똑같이 쓰고. 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실수로 틀린 것만 그 문제를 다 오렸어요. 왜냐하면 문제 쓰는 시간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 오려서 실수하는 문제만 적어서 내가 왜 실수했는지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다 쓰지 않았고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잘못 바꿈. 이렇게 간단간단히 메모만 해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를 실수만 다 적으니까 거의 엄청 두꺼운 노트 반 페이지 정도 다 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실수만 싸그리 모았네요. 네, 실수만 썼어요. 예를 들어 3번이라고 체크를 했는 답지에는 2번으로 마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킹 실수 이렇게만 적었어요. 아, 그러면 실수했던 것들이 내가 어떤 실수를 주로 하는지 한눈에 보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전이나 아니면 뭐 수능 시험에 가면은 점심 먹고 네. 그 텀이 좀 있잖아요. 그때 그 실수 노트를 다 읽었어요. 계속 쉬는 시간. 혹시 공식에서 알려준 방법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니군요.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네. 실수만 잡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들 왜냐면 실수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주셨네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뭐 마킹할 때도 내가 마킹 실수를 했었지 이러면서 마킹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뭐 연산 실수를 할 때도 아 내가 연산 실수를 했었지 이러면서 기호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아, 어쨌든 결국 실수를 줄이려면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하고 그걸 또 반복해서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시험 직전에 봐야 된다는 네 맞아요. 계속 쉬지 않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 수능에선 실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실수를 정말 안 했죠. 아, 역시. 진짜 그게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와, 그 실수 안 했다는 게 여러분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수만 사실 성적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실수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만 맞춰도 이거는 뭐 따로 공부를 해서 뭐 공부를 안 해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수 안 하는 거. 야. 그리고 막 알고 있는데 틀리면 진짜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그리고 수능에서 그렇게 틀려가지고 등급 내가 안 해, 한 단계 미끄러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봐. 맞아요. 평생 진짜. 진짜 극혐. 아, 그 생각만 해도 진짜, 진짜 눈물 날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아, 그리고 저는 막 공부를 막 안 자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좀 잠이 많아서. 하루 몇 시간 자셨어요? 그니까 저는 낮잠을 잤어요. 학교 끝나고 막 야자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야자실에서 공부하면은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경쟁 상대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네. 너무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씨도 착한 데다가 여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네. 진짜 네. 남들보다 아주 빨리 네. 집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네, 그래서 잤어요. 2시간 잤습니다. 2시간 자고. 근데 2시간 자면은 이게 되게 개운해져요. 더 막 말똥말똥해진단 말이에요. 죄책감 안 들어요? 아니요, 그냥 그때는 그냥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했어요. 예. 나는 이 시간에 자고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하면 될 거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저는 약간 그때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규칙적으로 그 규칙이 깨지면 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낮잠 2시간씩 쳐 자는 거는 굉장한 어떤 자신감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근데 좀 자니까 한 새벽 2시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낮잠은 2시간 정도 하니까 완전히 상태가 완전 최상의 컨디션이 돼서 네. 새벽 2시까지 초집중 상태로 이제 쭉 공부할 수 있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네. 되게 그래 다른 경쟁 상태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집에서는 오로지 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열심히,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거. 그러면 밤에는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밤에는 2시부터 한 6시까지 4시간 자고. 4시간 자고? 네. 약간 낮잠으로 한 2시간 잤어요.
아, 그러면 총 해봤자 6시간밖에 안 되네요? 네, 근데 그거를 자는 시간을 6시간 몰아서 자는 게 아니라 2시간, 4시간 나눠서 자니까 더 효율적으로 집중 빡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를 이틀처럼 사신 거네. 네.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할 때는 진짜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고. 네. 잘 땐 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시체처럼. 잘 때는 네. 그냥 핸드폰 절대 안 하고 페이스북 이런 거 수면에 방해되는 것들은 절대 안 하고 잤죠. 되게 꿀잠을 잘 주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여쁘신 건지 어쨌든 네. 때린 거예요? 아니요. 주먹도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치시네요. 오케이. 아주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했나요? 그렇죠. 그런 반응 할 수 있다. 도대박. 성중하다. 도방. 그렇죠. 진짜 혼자가 아니다. 준비됐죠? 고생하셨습니다.